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럼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저를 뭐 저거 뭐 이거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런 말에 놀랄만한 고급스러움은 둘째치고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허비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9월에 영장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하실 계획 없으세요? 저는 어제 민영배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정치에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배 의원의 저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뭐 잔머리는 굴릴 수 있는데 저게 무서운 건 뭐냐면 수박 색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집단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했는데 어슬렁 비명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들이 보죠. 아 저거 찍으러 들어가는 거다. 가결표 던지러 들어가는 거다. 그런 식의 일종의 친명계의 권력과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비명계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저는 정치적인 압박과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저건. 체포특권 이제 김영투표 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하세요?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김영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백현동 사건 또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청년체에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천하 무력이 될 것이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습니다.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포기하자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정기 국회 9월 이후에 국장을 치게 되겠죠. 개파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당이 갈수록 분열되겠죠. 혁신하려는 자 살 것이요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대원제 폐지 1인 1표제 허탄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께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함께 하실 겁니다. 혁신의 가치를 함께 할 이재명 대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무한 지지로서 함께 해줄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짜는 면입니까? 대한민국 사업 전체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영장의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것은 역시 말로만 하는 쇼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십시오.